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공정에 대한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들에게 보통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공정성입니다. 보통 시민들이 공정성이 허물어질 때 분노와 허탈감을 느끼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저항하게 됩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에 대해서는 보통 시민들의 바람은 공정성이라는 기준으로 사건의 전모가 소상히 밝혀지고 이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지고 사건을 정리하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권력기관의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훼손되었을 가능성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를 비판하게 되고 이에 분노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입니다. 경희대학교 법대 출신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행보는 그동안 공정성과 객관성과 중립성 관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 되고 있는 채널A의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을 엮으려고 하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라는 것도 다수의 시민들은 이미 집권 세력들의 권력 유지에 도움이 되는 목표를 정해두고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수사라는 그런 의심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심은 충분히 설득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로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이 부분도 공정성의 훼손과 바로 직결됩니다. 7월 7일 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측을 변호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에게 전화를 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고소 계획을 알리며 면담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것은 피해자 측이 경찰에 고소한 7월 8일부터 하루 전에 검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고소 사건에 대해서 인지하였음을 뜻합니다. 김재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과의 접촉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유현정 여성아동조사부 부장검사는 김재련 변호사 요청에 대해서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는 면담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이렇게 답합니다. 이에 대해서 김재련 변호사가 증거 확보 필요성 때문에 고소와 동시에 피해자 진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면담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현정 부장검사는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면담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합니다. 결국 김재련 변호사는 고심 끝에 고소 대상자가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임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바로 다음 날 7월 8일 날 오후 3시로 면담 일정이 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중앙지검은 몇 시간이 지나서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버렸습니다. 당일 저녁 부장검사로부터 연락이 와서 본인 일정 때문에 7월 8일에 면담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것이 바로 김재련 변호사가 확인한 전화 내용입니다. 7월 8일 날 오후 2시 피해자를 만난 김재련 변호사는 면담 취소 상황을 공유하고 아무래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내는 것은 적절히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김재련 변호사는 오후 2시 28분 서울경찰청에 전화해서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겠다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서울시 젠더특보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찾아가서 실수한 것 있으시냐고 물은 것은 그로부터 30분가량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라인은 유현정 부장검사, 바로 상위직급이 김욱준 4차장검사, 그리고 바로 그 위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박원순 관련 고소사건은 윤현정 부장검사로부터 수사지휘체계에 따라서 곧바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보고되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피해자 측이 고소 의향을 밝혀왔던 그 직후는 물론이고 김재련 변호사가 관련 사실을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힐 때까지 바로 그 상급기관인 대검에 일체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검찰 보고 사모 규칙에는 사회의 이목을 끌 만한 중대한 사건과 관련한 정보는 대검에 보고하게 돼 있다. 상식적으로 하위기관은 상위기관에 보고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봅니다. 대검에 알리지 않았던 것만으로도 바로 대검이 감찰 대상에 넣어야 될 정도로 중대 사안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의 지휘 체계를 무시하고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계속해서 검찰총장의 그런 명령체계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 배후에 든든한 백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그냥 마구잡이로 행동하기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유현정 부장검사가 김재련 변호사와의 면담 일정을 어떤 경위로 미뤘는지가 밝혀져야 될 것입니다. 유현정 부장의 윗선인 김욱준 4차장 검사와 이승윤 검사장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다는 보고를 언제 받았는지 어떤 조치를 그 이후에 취했는지도 낱낱이 밝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승윤 지검장이 대검이 아닌 어딘가에 이 상황을 알리고 고소를 지연시켰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명한 저는 점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언제 어떻게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문제를 알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도 낱낱이 밝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처신은 공인으로서는 검사로서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일반 국민들의 눈에 그야말로 살아있는 권력자의 수행자 대행자 에이전트처럼 자신의 입신 출세밖에 머릿속에 없는 사람처럼 이승윤 씨가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대우각성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일은 박원순 사망사건과 관련된 고소정보유출 이른바 공무상 기밀 누설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 행사 2부가 이 사건을 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혹의 대상자가 의혹을 파헤치는 주인공이란 사실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공정성이라는 기준에서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법부와 검찰의 그리고 경찰의 공정성 침해 사례는 도무지 보통 시민의 양식과 상식으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